KF-21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 최근 KF-21 개발에 참여한 국내 고위 관계자의 한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악의적인 비방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을 무시하는 해외 전문가 혹은 우리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기하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날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KF-21의 모든 시제기가 다양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심지어 조기 양산까지 눈앞으로 다가오자 이른바 안티들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감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고 개발 현황을 대서특필하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KF-21이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그것도 개발을 주관한 카이에서 KF-21이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KF-21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낭중지축,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뛰어남은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조기 양산까지 검토 중인 시점에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이라는 핫 이슈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의외로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체코입니다.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체코는 2024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군사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현재 체코는 스웨덴에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총 14대의 JAS-39 그리펜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군을 운영 중입니다. 늘 안보 위협을 달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구조인데요. 더군다나 이 계약은 2027년 만료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 시속 936km를 간신히 넘기는 아음속 경공격기 엘리로그 24대로 영공을 지켜야 하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벌어질 지경인데요. 그나마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결국 체코 입장에서는 그리펜 임대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드라이급의 전투기 보유가 절실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가 가장 열광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야나 체르노우바 체코 국방장관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체코군 현대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폴란드의 사례가 체코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대한민국은 유럽의 최중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는 특히 KF-21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코의 유력 군사 전문 매체는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F-35와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념적으로 4.5세대라는 한계가 뚜렷한 이상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와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는 다소 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체코 매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F-35는 사실상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 아니면 도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고 설령 구매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정간 섭수준의 매우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갖는 최대 불만 중 하나인데요. 수리나 운영은 당연하고 심한 경우 외부 공개조차 미국의 참견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시장 독점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미국의 갑질은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기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장춘몽에 불과한데요. 체코의 군사 전문 매체는 그 중에서도 성능과 가격면에서 KF-21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 조차 F-35의 과도한 개발비와 운용유지비를 이유로 들며 KF-21이 차세대 5세대 스텔스기 중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국영방위산업 항공기업인 HAL의 주관으로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AMC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17.2m, 전폭 10.6m,
전고 4.2m, 최고속도 마하 1.8,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5톤으로 엔진까지 F-44 기반이라 전체적인 제원이 KF-21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다만 인도는 AMCA를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하여 공중우세는 물론 폭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재밌는 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AMCA의 개발 총 예산이 1,500억 루피, 하나 약 2조 3,5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발 비용이 꼭 성능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2조 원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적은 금액인데요. KF-21이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AMCA 개발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AMCA는 이미 개발 기간이 13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2025년 초도 비행, 2028년 실전 배치라는 두루뭉술한 윤곽만 공개할 뿐 어떠한 세부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에서 5세대 스텔스기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의 무기 생산 시스템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5세대 스텔스기 자체 개발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려 AMCA가 F-35는 고사하고 중국의 제니10에 비교해도 스텔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성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게다가 만에 하나 기술 실증용 시제기까지는 어찌어찌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첨단 전투기를 대량으로 양산할 군수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난관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KF-21을 잡겠다며 설치던 튀르키예 TFX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100기나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의 장기 독재와 친러 행보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면서 급하게 TFX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개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덕에 지난 3월에는 자력 지상화 주모수까지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TFX의 현실은 여전히 비행 엔진 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TFX 엔진 개발에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도움을 주기로 했지만 2019년부터 영국이 은근슬쩍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당장 상당한 기술적 구조적 리스크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KF-21과 경쟁해볼 만하다는 차기 전투기들이 죄다 개발 과정에서부터 삽질 중이다 보니 저절로 KF-21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 정도 난관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계획된 일정을 완벽히 따르고 있음은 당연하고 한술 더 떠 조기 양산까지 고려 중인 KF-21은 그야말로 이단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미국 굴지의 방산항공기업 AFusion의 CEO 벤스 일더만은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비웃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초도 비행과 연이은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려먹었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인터뷰를 통해 KF-21을 극찬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KF-21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내부 무장창이었고 외부의 하드포인트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라 5세대 스텔스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자라다는 건데요.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분에서는 F-35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차후 내부 무장창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다면 F-35의 완벽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5세대는 물론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투명한 개발 과정을 가지고 목표한 대로 결과물을 확실히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충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을 주관한 카이에서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건데요. 실제로 카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KF-21 블록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록2에서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그리고 블록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정확히 말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필요가 없다가 맞습니다.
많이들 스텔스라고 하면 레이더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통해 비행 중인 조류와 비슷한 크기로 보이면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여겨질 뿐 실제로 레이더를 완벽히 속이는 건 불가능한데요. 더군다나 KF-21 정도의 중형 전투기 크기라면 인체공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설계구조, 레이더를 받는 기체의 방향 등으로 시시각각 RCS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정면에서는 하늘을 나는 당구공 크기로 보일지라도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실기체 크기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KF-21 블록3를 위해 완전한 스텔스보다는 5.5에서 6세대기에 더 가까운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통칭 멈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으로 적진 근접 영역까지 침투하고 애초부터 작은 크기와 무인 운용으로 전방향 안정적인 스텔스 구조 확보가 용이한 무인기를 지휘해 적이 신부를 타격하는 게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적이 신부까지 침투할 필요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스텔스를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인 지휘 체계와 고성능 기동이 가능한 기체 구조 보다 많은 무장 탑재를 추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쯤이면 오히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데다 그만큼 가격까지 비싼 5세대 스텔스기로 적이 신부에 침투하는 위협적인 선택을 내리는 게 구식 기술로 여겨질 텐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KF-XX로 통용되는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21이 노후화된 F-5, F-4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KF-XX는 그 이상으로 F-16 PBU, KF-16, F-15K를 대체할 대형 기종이 될 텐데요. KF-21이 스텔스기가 될 필요가 없다는 카이의 발표는 블록3의 소유 결정과 차후 KF-XX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KF-21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